내 핫도그 신발. 뒤진다. 오, 이거 봐. 내 핫도그 훔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웬일로 씻었냐고요? 오늘 마라톤 할 거여가지고. 오늘 비대면 마라톤 5km 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씻었어요. 원래 안 씻으려 했는데. 잠깐, 지금 냉장고에서 먹을 것 거리는 줄 알았나 본데, 아니야. 오늘 마라톤을 할 건데, 마라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 그렇지, 물도 중요하지. 하지만 바로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어디 제품 거냐면요, 에클라드 제품 건데요. 광고 들어오고 나서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제품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뷰티컬리 순위권 제품이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에클라드를 사용하게 된 게. 에클라드는 26년 된 피부과 에스테틱 브랜드인데요. 선크림으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시술 후에도 쓸 수 있는 자극 없는 부드러운 순한 선크림 제작 의뢰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선크림 외길만 걷는 줄 알았으나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이 많더라고요.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 브랜드로 단백질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우선 얘는 에클라돌 판테놀 카밍 수딩 젤인데요. 얘는 일단은 진정 보습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토너인데 얘는 진짜 신기해요. 토너인데 거품이 나요. 신기하죠? 되게 쫀쫀하고 부드러워서 기초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마사지 크림으로 나온 면도사과를 쓰고 있습니다. 에클라돌 조금만. 사실 원래 흡수시키는 마사지 크림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다 닦아내야 되는데 얘는 부드럽게 잘 발려서 그냥 상관없어요. 이거는 저만의 꿀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만의 방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머리 말려주고 고데기도 해주고 에클라도 UV 밀크 프로틴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되게 우유같이 크림이에요. 되게 부드럽단 뜻.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피부에 양보하는 단백질이어가지고 피부 노화와 피부 볼륨 그리고 피부 체형 같은 거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관리해야 하는 저로서는 무조건 발라야겠죠? 자, 이제 마라톤 옷으로 입었고요. 후파를 마라톤 하러 가볼까요? 후파랜다. 그럼 출발! 시작! 짜잔! 이번에는 번호 갖고 왔지. 네, 오늘 가방 좀 시강이긴 하다. 비쌀 가방이. 야, 근데 좀 약간 마라톤 하는 데서는 이런 거 해도 되는데 뭔가 마라톤이 아닌데 이거 하면 좀 팔리긴 하네. 평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평일이었으면 학생들 만났을 거 아니야. 와, 벌써 끔찍해. 멀리서 보면 진짜 뱃살인 줄 알 거야. 아씨, 다른 사람들 이거 쳐다보네. 큰일 났네. 가려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근처에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좀 뭐 후파나 조금 할까 생각 중이야. 이 마라톤이니까 마라탕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애들이. 진짜 어때? 대장 맛있게 먹어. 뭐 먹지? 나 지금 마라톤 중이야. 진짜 힘들어 지금 나. 나 지금 얼마나 열심히 거는지 알아? 힘들어 죽겠네. 대장님 지금 마라톤이 아니라 그냥 음식집 푸파하러 나온 거잖아요. 앞에 스티커 떼고 가시죠. 안 돼. 명분이 사라진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바로 후파. 개 맛있어 보이지 않음? 저 개 맛있어. 아, 목 막혀. 부드러운 딸기 백설기로 눌러줘야겠어. 너무 목 막혀서. 어. 아우야. 영님 솔직히 말하세요. 5kg 걷는 게 아니라 5kg 먹는 거죠? 여기도 맛있어. 여기도 우리 동네 빵집인데 사장님 여기 이 사람 주머니에 빵 넣었어요. 하지마. 사장님 제가 사장님 안 볼 때 빵 하나 이미 입에 넣고 소화시켰어요. 뭐냐고. 몰랐죠? 뭐냐고. 겉에가 초코구나. 여기 안에 빵이 이렇게 있네. 빵 먹고 핫도그로 마무리해야겠다. 언니 설마 그 빵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죠? 혹시 불닭볶음면 다섯 봉지에 타코야끼 배갈 혼자 다 드실 수 있나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투수인가 봐. 헐 투수다. 아니 근데 그냥 가버리네. 치수님 도망치세요. 혼나간다유. 저 누나랑 진지하게 사귀고 싶는데 18살 어떤가요? 부모님은 치킨집 하셔요. 일단 합격. 아가야, 부모님 치킨집 망할 수도 있단다. 그만하렴. 사진 찍고 왔어. 거의 반강제로 찍고. 대장 그거 알아? 지금 사진 찍어주는데 대장이 치수 다 가렸어. 덩치짱이다. 아, 내가 상대적으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아 빨리 빨리 말해봐요 빨리. 오르간이 빨리 말해줘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대장 마라탄 가게에서 3분 거리도 안 움직였구나. 열심히 걸어다니는 척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 빨리 말해줘. 덩치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다고. 제가 100kg이 넘는데 비슷하십니다. 이응시옷 이응. 자전거 타고 핫도그 소매치기 갑니다. 아 나 존나 유튜브가 어지게 나오겠다. 내 핫도그 씨. 뒤진다. 오 두껍다. 내 핫도그 훔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아 잠깐만 지금 저기서 대기 타고 있는 거야 미친데. 핫도그 뺏으려고? 아니 내 핫도그를 왜. 지금이다. 잘감. 내가 핫도그 하나 줄라 했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유튜브예요. 어. 너네 몇 살이야? 10살이요. 10살. 나 누군지 모르지? 네. 저 구독할게요. 어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까지 다 괜찮네. 내가 게임할 때 너무 강력한 잼밀들만 만나다 그런가? 애들이 너무 착한데? 오 앵무새.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해. 어 너무 신기해. 앵무새가 안 도망가네요? 어 앵무새 조금 찍어도 돼요? 혹시? 어 이거 봐. 앵무새가 안 도망쳐. 앵무 앵무. 아 말 안 하네. 무슨 앵무새를 보고 제가 군침을 흘려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마라톤 맞아. 웃기지 마. 여기 지금 마라톤 가슴팍에도 있잖아. 그럼 마라톤이지. 맞잖아. 여기 가슴에 마라톤 이거 있으면 마라톤이지. 여기 강신 나올 것 같아. 강귀신. 엄마 아빠 없고 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집에 먼저 들어왔을 때 불 켜기 전에 문 열자마자 야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그래놓고 혼자 이제 불 켜고 그냥 아무도 없는 척하고 앉아서 할 일 함. 헐 이거 뭐임? 문구야 놀자래. 와 신기해. 너무 귀엽게 생겼어. 헐 갑자기 뭐지? 네? 어떤 거요? 죄송한데 출입문 버튼 좀 한번 눌러주세요. 출입문이요? 문 열려가지고요. 출입문 버튼 좀 한번 눌러주세요. 사람이세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어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네. 오, 깜짝이야. 근데 원래 문 열려 있었는데? 조용히 해! 헤이! 조용히 해! 못 알아듣네, 말기. 됐다. 이렇게 알람아. 완주했다고. 300칼로리밖에 안 되네? 그리고 대망의 이벤트. 2조원 에클러즈 선크림이 4월 올리브영 전국 매장에 런칭을 했어요. 전국 올리브영에서 33,000원짜리 선크림 기획세트를 16,500원에 구입할 수 있답니다. 올리브영 특별 기획센트로 시가성분이 들어가 있는 클리니카 진정 수딩젤도 증정된다고요. 완전 개꿀 아닙니까? 50% 할인 행사하는데 4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니까 다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에클러즈 사랑해요. 그럼 다들